다치지 않게. 네. 아유, 도끼가 아주 좋은 게 있다. 그 산신령 금도끼, 은도끼, 그 은도끼. 대장간에서 만족할 거라고 그러더라고. 야, 그 사장님이. 이거에 안 나가면 그 나무가 아니래. 나무 종류는 다 나가긴 있대. 아, 그래요? 아, 이거 그 너무 살아. 저 바보 아니야. 그렇게 해서 잘라지니. 어느 정도는. 아, 이거. 아, 아까 얘기랑 다른데, 이거. 나무 안 잘리면 도끼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예? 오, 그렇지. 아. 어, 이거 장작이 세네. 그, 아. 예, 한 번 힘을 못 주네. 여러 번 하는 게 원래 한 번에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에 하는 거야. 아, 예. 근데 지금 계속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장작을 아직 하나도 못 했거든요. 이건 지금 시간 낮네요. 야, 전원생활 몇 년 차시죠? 나는 오래됐지. 제 경력을 못 이깁니다. 전원생활 어떻게 하는지 구경 왔다가 체험을 하고 가자. 장작을 이렇게 밑에다가 대각선으로. 아, 오늘 이제 또 장작 피기에 이어서 불 지피는 법도 배워가시고 있네요. 그리고 스위치를 아래에다가. 그렇지. 그리고 문 닫아. 이쪽도, 이쪽도. 한 번 더. 응. 야, 저거 진짜 전원주택 아니면 못 하잖아요. 야, 처음 치고 잘한다. 어, 이거 재밌어. 아니, 감성이 있는데요. 저게 또 약간 불멍을 집안에서 그러니까요. 하는 거 아니야. 저거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어도 얼마나 좋을까요? 아, 야, 이거 빠져드는데. 타닥타닥 소리 나거든요, 저게. 그리고 저기 맛있는 것도 구울 수 있다고. 저 안에다 이제 고구마나 감자 넣고 옥수수 같은 거 넣어서 구워 먹고. 이거 뭐예요? 떡. 아. 우와! 아, 저 올려놓는구나. 아, 이거 맛있지. 잘 왔다. 그러니까요. 이런 걸 어디서 먹어봐. 그러니까요. 응? 이게 지금은 떡인데 뭐 군고구마나 뭐 감자나 뭐 이런 것도 싸서 그 안에 그렇게 해도 되지. 야, 진짜 저건 전원주택 아니면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구마 매일 구워 먹을 수 있잖아요. 너무 좋죠. 아이고야. 야, 잘 익었어, 잘 익었어. 주청. 가래떡이 주청이죠. 너무 맛있겠다. 이야, 오, 야, 이게. 아, 근데 진짜 맛있어 보여. 오늘 아는 맛이라 괴롭다. 와. 먹어봐야겠다, 먹어봐. 와. 자, 평현수 씨께서 지금 한참 안 보이고 계시거든요. 네. 자, 어디 가신 걸까요? 상준아, 밥 먹어라. 야, 아이고, 밥 다 했나 보다. 예. 아이고. 아, 오, 오케이. 아, 야, 야. 우와. 이게 뭐야? 와. 저게 뭐야? 볼 때마다 놀라워, 저. 어머, 왜 평현수 씨 혼자 다 하신 거야? 혼자 다 하신대요, 저거. 한식, 우와. 일식, 중식, 양식 조리사 자격증 다 가지고 계시고요. 소문난 요리꾼이시는데. 저걸 혼자 어떻게 하시죠? 일단 연예계에서 정말 유명한 게 또 손이 크셔. 야, 근데 나물 무치는 솜씨만 봐도 예사롭지가 않네요. 야, 진짜 맛있겠다. 근데 이 많은 음식을 어떻게 차리죠? 저게 몇 가지를 하신 거예요, 도대체? 한정식 집을 가도 저렇게 못 먹을 거예요, 지금. 사진 찍어, 네. 인증샷. 이게 혼자? 혼자 한 거야, 장 봐서 어제부터. 맛있게 먹으라고.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맛있게 먹으라고.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진짜. 뭐, 근데 난... 선배님 안 놀라세요? 난 뭐 익숙하니까. 아, 매일 하루에 세 끼를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손님이 왔을 때. 저는 이거 처음 봐요. 이런 밥상을. 엄마가 안 해주셔? 예? 해주시겠지. 이렇게 해준다고요? 이렇게는 생일 때도 안 해줘요. 아, 그래? 아니, 무슨 약간 한식 뷔페 같은 느낌. 맛있겠다. 한정식집 진짜. 네, 뭐부터 먹어야 될지 고민될 것 같아요. 유명한 한정식집이야. 주요 메인 메뉴는 꼬리곰탕을 푹 삶은 거야. 집에서 한번 우린 거야. 꼬리곰탕. 이거 먹으면 하루 조금 든든해. 정 하나만 줘도 든든한데. 야, 먹어봐. 와. 진하지? 다섯 배, 뭐, 진한 어떤 그런 느낌, 막, 열 배, 와. 야, 이거는 진짜야. 진땡이라고 그러지? 먹어봐. 고생했어. 고마워, 하나아빠. 아, 하나아빠가 칭찬해주면 고마운 거야. 우와. 야, 상준 씨 혼자 사시나 좀 힘드실 텐데 챙겨 드시기가. 찐으로 맛있게 드시네. 네, 너무 맛있게 드시네. 이거 포항초 한번 먹어봐. 이거요? 응, 포항초. 시금치가 아니라? 응. 포항초, 근데 포항초 시금치라 그러지? 응. 핑크색이 많을수록 달고 맛있어. 와. 진짜 달지? 그냥 이거 하나만 있어도 밥 설탕 먹을까? 안 넣은 거야. 설탕 1도 안 넣은 거야. 근데 왜 달아요? 포항초 이 핑크색이 많을수록 달아. 냉이, 달래, 파김치. 뭐야, 뭐야.
근데 저렇게 맛있게 먹으면 해준 사람이 진짜 뿌듯하고 행복할 것 같아요. 맞아. 자연식을 좋아한다.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 양으로만 한 번씩 먹어도 밥이 향기가 맛있게 먹네. 밥이 향기가 다르지. 진짜 결혼하신 지 두 분이 올해 몇 년 차예요? 35년. 35년 차? 근데 30년 동안 근데 그래도 그렇게 금슬이 그래도 개그맨 부부 중에서 제일 좋잖아요. 그 제일 좋지. 비결이 서로 뭐예요, 그래도? 최하나 씨가 나를 많이 의지해. 설거지 다 해주고 3단 분리수거 휴지 다 갖다 버려주고 진짜 다 해 그거를. 부족한 점을 서로 채워주는 거야. 전원 생활을 저도 잘 할 수 있을까요? 장단점 물론 있어. 근데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해. 나는 이제 뭐랄까 은퇴 나이라 그러나 이제 육자를 그리면서 전원 생활을 하면 난 좋다고 생각해. 그리고 서로 의지되고 그러고 있지. 친구가 따로 필요 없어. 둘이 막 주거니 받거니 대화도 많이 하게 되고 참 좋아. 공기도 좋고. 그러니까 아파트에 사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전원생활 하시면서 아무래도 더 많이 대화를 하시고 또 가까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네. 맞아요. 너무 많은 대접을 받는 것 같아요. 맞아, 그 말은 맞아. 네가 뭐 오늘 크게 한 것도 없었는데. 어? 아, 한 게 많았지? 왜 그러니? 또.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아, 너무 맛있는데. 다 자연에서 온 거잖아. 예, 오늘 너무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이거 예, 한 두 그릇씩 먹고 가겠습니다. 어, 그래. 천천히 먹고 가. 저희도 다음에 가보고 싶네요, 진짜. 네, 아니, 진짜 전에 들었는데 전화를 저렇게 녹화 딱 끊고 저기에 다 같이 스태프들이 모여가지고 음식 같이 나눠 드시고 또 갈 때도 음식도 챙겨주시고 그러셨다고 합니다.